우리 짬찌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부탁드립니다. 폴터가이스트 독일어로 벌트한 노크하다 야이스트 영혼의 합성어입니다. 시끄러운 영혼이란 뜻이죠.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예전에 영상 중에 이사했던 집에 대한 귀신설을 보다가 제 잊혀진 가장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꺼내 카페에 남겨봅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 3학년 때 2019년 7월입니다. 저는 대학 준비를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이었죠. 수시 평균이 꽤 괜찮게 나와서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잡아도 되는 상황. 암튼 점심을 기름지게 먹고 5교시 체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교시 시작하기 전 10분 전쯤 내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나? 야, 사복 입고 나가도 별말 안 해. 그래? 별말 하겠냐? 플래그가 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골키퍼 하다가 머리에 공을 세게 맞고 기절을 했죠. 눈 떠보니 양호실, 그리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담임한테 조퇴한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 그냥 버티다가 집에 갈걸. 아, 하면서 후회해도 늦었죠. 그때 제가 살던 집은 빌라의 주인 세대에서 살았습니다. 옥탑방이 딸려있는 집 구조, 그림 실력이 똥이라 그림판으로 끄적이자면 요렇게 생겼는데, 비어있는 칸은 옥탑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집 안에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한 시간 뒤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났죠. 놀란 나머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리가 발바닥에 끈끈한 게 묻어서 달라붙는 소리랄까? 옥탑방 입구 계단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구토감과 함께 누나방과 제 방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는데 엄청나게 쏟아내고 보니 노란색인지 녹색인지 하는 액체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꿈인 줄 알고서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피멍만 들었습니다. 토를 다 하고 진정하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잠결에 잘못 들었나? 라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뭐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뛰는 소리였어요. 처음 들을 때는 누가 벽을 드릴로 뚫거나 망치질로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웃집에서만 나는 소리라면 현관 밖에서도 들려야 되는데 집 밖을 나가면 또 안 들리더라고요. 다시 집안에 들어왔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여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남자와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웃고 있더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이 옥탑방 입구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다가 하면서 옥탑방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옥탑방 계단은 총 3개의 센서가 있는데 하나씩 옥탑방 계단 센서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하면서 소리가 또 멈췄습니다. 끝난 건가? 하고서 부엌을 봤는데 부엌의 찻장이 전부 동시에 확 하고 열리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기절을 했고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119로 불러서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눈뜨니 병원 천장, CT랑 뇌사진을 찍어도 출혈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살았던 집이 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악몽을 달고 살다시피 했고 누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걸 제가 막았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셔서 어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일이 생겼죠. 이사하고 나서는 3일 동안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숨도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응급상황 그 자체였죠. 하지만 지금 가끔 가다가 지방령을 볼 뿐 악몽을 안 꾸고 자각몽을 꾸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낮을 때는 37.5도, 높을 때는 39도의 온도로 응급상황이었는데 의사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전 고열로 장애 판정을 받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아버지랑 낚시하러 갔다가 귀신 본설, 폐급 선생, 또라이를 만나다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익짬찌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설레였습니다. 물론 머리를 다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한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분이 이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믿음이 가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이상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갈 때가 됐어요.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 한 2년 살았거든요. 복층이었어요. 복층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주택 복층이 아니라 오피스텔 복층이라 집에 들어가면은 집 천장이 살짝 낮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면 천장이 엄청 높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계단이 한 뼘도 안 되는 그런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쪼르르 올라가면 허리 숙이고서 돌아다녀야 되는 위에 층, 그걸 이제 복층이라 그러고서 많이들 팔아먹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데 살지 말라고 그 복층에 살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게 있죠. 복층은 사람 키 높이만큼 높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복층이라고 한들 복층의 높이가
2층이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진짜 높아봐야 1m 50 보통. 자, 다녀보니까 평 보통 1m 조금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냥 완전 허리를 이렇게 구비고 다녀야 되네. 머리 천장 다. 그러면 아침에 찌뿌둥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런지야. 런지 뭔지 알죠? 바로 런지 아침부터.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새벽에 방송이 그때는 끝나고 이제 아침 먹고 낮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 뭐 한 6시, 7시, 8시 뭐 이때 잠들어서 낮 한 2시, 3시 뭐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이사 준비 다 하고 막 짐 다 싸놓고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낮에 이제 자고 있는데 안대를 쓰거든요. 제가 안대 쓰고 이어플러그를 끼고서 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 시끄럽고 소음이나 빛 차단이 안 되면 잠이 안 와서 완전 차단하고 그러고 잤는데, 내가 그 굉장히 몽롱한 상태인데 몸이 일어나지는 거야. 근데 꿈이 아니야. 몸이 굉장히 피곤해. 막 일어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꿈에서 깬 것과 꾸민 것과 그 중간쯤 어디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약간 몽유병처럼.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든데 막 피곤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왠지 모르겠어.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는지 몰라. 그냥 올라가야 된다 생각했나 봐. 그냥 막 올라갔어. 그러고서 올라가면은 이게 계단에 올라갈수록 그 위에 2층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점점 내 제 눈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한 이쯤 보였을 땐가? 바닥이 거의 다 보였어. 그러면 저기 정면에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낮은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 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머리가 엄청 긴데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러고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놀랐는지 뭐 어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 청소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숨이 차고 심장이 계속 바바바바바바 막 뛰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빨리 청소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며칠 뒤에 이제 입주인데 청소업체를 안 부르고 제가 다 청소했거든요. 좁은 작은 집이라서 11평밖에 안 되는 집. 우선은 들어 누웠어. 그때 바닥 미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약간 살짝 물 조금 뿌려서 이렇게 바닥 깨끗하게 닦고 있었단 말. 그 천장 보고서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서 온도를 쟀어. 이 온도를 이렇게 딱 쟀는데 40도가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나중에 약 맞고 이래가지고 나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아팠는지 몰라. 병원에서도 그 좀 지난 다음 같기 때문에 그 발현됐을 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수액 맞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제가 겪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겪은 걸 보고서 약간 신빙성이 있네. 이사하고 나서 3일 동안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었죠. 제가 이랬거든. 제가 똑같이 이랬거든. 그 뭔가 저랑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사하기 전에 귀신을 보고 이사하고 난 뒤에 갑자기 고열로 아팠었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댓글로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마 이렇게 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집 지키시느라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